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가지? 하루 만에 엄청 더워졌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어도 되는 날씨입니다. 행복하네요. 날씨가 무척 좋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없어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싫었는데 지금 공기도 좋고 이래저래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날씨 진짜 좋아요. 저는 지금 어디 가냐면 황미수를 사러 갈 건데요. 제가 먹을 건 아니고 한국의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좋아해요. 바깥 구경을 할 수 있으니까. 날씨 좋은 게 느껴지죠? 하늘을 보여드릴까요? 하늘이 엄청 맑아. 방금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어제처럼 지갑 두고 나온 줄 알고 허겁지겁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있고 지갑을 까먹으면 안 돼요. 날씨 진짜 좋아요. 근데 저 잘못 내렸어요. 창문으로 밖에 너무 예뻐서 계속 보다가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정류장 이름이 다 중국어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 하는데 정신을 놓고 있다가 그만 다음 역에 내려버렸어요. 아니야,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 가냐면 치아더 갈 거예요. 치아더. 왜 치아더를 선택을 했냐면요, 유통기한이 길거든요. 이거를 택배로 보낼 거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치아더가 유통기한이 제일 길더라고요. 그래서 치아더를 갈 거예요. 여기 분홍색 집이다. 오토바이 진짜 많죠. 한국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없잖아요. 이전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편의점에 잠깐 가볼게요.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이 보이네요. 우체국 갈 거예요. 우체국!
왜 문 닫았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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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우체국이 문을 닫았어. 왜 닫았지? 오늘 국경절인가? 방금 편의점에 저 물어봤는데요. 오늘 국경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문 안 열고 내일도 국경일이래요. 어떡해. 근데 수요일에 문 연대요. 모레? 홍수 유통기한이 40일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미수야 아프지 마. 홍미수야 아프지 말 거라. 강아지다. 강아지다. 안녕. 오늘 되게 더워요. 근데 더워서 너무 좋아요. 여름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을 뽀뽀를 먹을 건데 스키야키 먹을 거예요. 일본식 샤브샤브. 문을 안 열었어요. 너무 불쌍하다, 나. 그래도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배고파.
귀여워. 진짜? 응. 69원. 새포장. 새포장도 있어? 360도래. 이 살 거야. 귀여워. 찌찌. 인형 더 사면 집에 못 가. 여기는 타이완 대학, 대만 대학교예요. 야자수가 유명한 곳이죠. 강아지! 강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땡아. 진짜 좋아 이거. 엄청. 여러분, 대만에 오시면 빗을 타세요.